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문제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문제의 그 법안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또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안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그리고 법학계 그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또 의견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에 왔으니까 국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입법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의장님께서 그 총장님 면담 응하셨나요? 어제도 의장님을 뵈러 왔고요. 어제는 뭐 일정이 있어서 안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방문하겠다는 오늘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방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법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검수완박 법안, 우리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